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만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이유를 국민과 새누리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의사일정 확정과 91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야를 믿고 협상을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유가족 그 대책위 입장 때문에 국회 공전 사태가 지속되어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도 그 책임과 비판에서 국민으로부터 그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